이상하죠? 왜 고추기름 넣는지. 네. 오이 김치에서는 고추기름 처음 드는 것 처음 들어요? 같은데. 네. 이 고추기름을 넣잖아요. 그럼 굉장히 맛이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약간 매콤함이 끝까지 남아 있어서 아주 알싸해서 맛있어요. 그리고 네. 여기에다가 이제 매실청. 단맛 좀 내주고. 네. 그다음에 요거 뭔지 아세요? 요거 레몬즙이에요. 레몬즙. 레몬즙을 좀한네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설탕. 진짜 새콤달콤할 것 네. 같아요. 레몬즙 그다음에 들어가고. 식초 조금 넣고요. 요거 넣어주시면 돼요. 요거. 통후추. 통후추. 그래야 아주 매콤하게 맛있어요. 네. 자, 요렇게 다 됐으면 이제 무침만 하면 끝이에요. 이렇게 잘 섞어줘요. 자,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로빈 그것 좀 주실래요? 수분을 완전히 이제 제거한 쏙뺀. 밑에 빼주세요. 자, 이렇게 오임. 넣어주세요. 그래서 무침이 말랑말랑하죠? 네. 자, 그랬으면 저는 빈통도 좀 하나 갖고 오고, 그다음에 담을 것도 좀 하나 준비할게요. 네.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버무리면 돼요. 아우, 뭐 얼마나 맛있을까요? 저 이거 맛있겠죠? 밥에다가 저것만 먹어도 뭐. 너무 맛있죠? 밥에다가 이것만 먹어도. 아니, 저 빛깔 자체가 네. 그렇죠. 그럼. 근데 요 김치가요, 요거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,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같이 얹어 네. 먹으면 맛있고요. 그 다음에 여름에 국수 많이 먹잖아요. 네. 국수에다 해서 먹으면 맛있고. 네. 왜, 아이, 우리 날이 궂은데 수제비나 조금 해 먹을까? 수제비에다가 올려 먹어도 맛있어요. 야, 오늘 비 오는 날, 이게 저 수제비 얘기하시니까 확 땡기네. 그쵸? 맞아요. 네. 로빈, 우리 요거 좀 열어주실래요? 여기다 이제 담기만 하면 네. 완성이잖아요. 네, 담기만 하면 되는데, 요렇게 잘 담아서 요거, 익히는 방법은요, 아주 간단해요. 바로 냉장고에 넣으시면 돼요. 아, 바로. 바로 냉장고에. 상온에 안 넣고 바로. 네,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요거는 차게 먹어야 맛있는 김치거든요. 네. 그래서 요거 요렇게 준비를 하시고. 얼마 동안 그러면 보관. 요거요? 네. 한 달. 한 달. 한 달. 한달 동안 너끈하게 보관되는데 네. 요거 좀 들어주실래요, 이쪽에서? 옳지, 이쪽. 아, 이렇게요? 아,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안 보이니까 요렇게. 아. 자, 그렇게 해서 담아만 주면 됩니다. 저희 야. 앞에 지금 있거든요. 네. 이거 시식을 한번 해보세요. 네, 너무 네. 맛이 궁금해서 먹어볼게요. 밥 위에 올려서 먹어요. 자, 꼬독꼬독한가 봐요. 네, 굉장히 꼬독꼬독하죠. 끈적끈적한, 너무 맛있어. 요거는 우리 로빈 드시면 입맛 떨어질 때, 와, 이게 정말 입맛 돌게 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. 야, 맛있다. 어때요? 이거 그냥 밥에다만 먹어도 밥도둑. 우리가 먹었던 오이지하고는 정말 다른 맛인데요? 그렇죠. 오이지는 우리가 삭혀서 만든 거잖아요. 요거는 양념해서 절임해서 만든 거니까 금방 만들 수 있고 굉장히 방법도 쉽잖아요. 어때요? 저 일단 너무 그 식감이 너무 좋은데 그렇죠. 그 그냥 밥이랑도 먹는 게 맛있는데 네. 혼자 먹는 게 저는 너무 좋은데요. 혼자 먹는 게 네. 요거 라면 끓여서 잡수시면 정말 맛있고요. 아, 국수 해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야, 와. 정말 맛있습니다. 레시피 준비되어 있거든요. 보고 오시죠. 여름 김치 특집 4탄. 오늘의 메뉴는 청오이 말랭이 김치입니다. 먼저 오이는 취청오이를 준비해서 소금으로 문질러 씻고 물기를 잘 닦아주세요. 씻은 오이는 가루로 잘라 씨를 뺀 뒤 4cm 길이로 썰고 세로로 3등분합니다. 오이에 굵은 소금, 설탕, 식초를 뿌려서 절이면 오이가 꼬들꼬들해지면서 식감이 훨씬 좋아지는데요. 이 절인 오이는 배보자기에 넣고 주물러서 물기를 짜주세요. 다시 한번 마른 면포에 감싸서 수분이 없게 잘 짜줍니다. 홍고추와 청양고추, 마늘을 잘게 썰고요. 양념장 재료를 잘 섞고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맞춰주세요. 만들어진 양념장에 오이를 조물조물 묻혀주면 맛있는 청오이 말랭이 김치가 완성됩니다. 평범한 김치와는 다른 매력의 청오이 말랭이 김치로 특별한 식탁 완성해보는 건 어떨까요?